짝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가실게요. 점사버스 찾으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보이기도 많이 보이고 들리기도 하고 공수도 나오고 지금 건드려 놓은 상태라 제 타 채널에서 유기는 뽑혀서 저보다 급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 저는 이제 건들면 쑥쑥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은 급하니까 그 먼저 올리고 저는 완전 건드려놓은 상태라 동서남북이 다 열린 상태고 누가 있는지는 확인은 됐으나 자리 자주는 못했으니 왔다 갔다 하시고 영적 증상도 영적 증상이고 귀문을 한번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거치고 건드려만 놨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의 영적 증상과 지금 테스트 후의 영적 증상은 굉장히 확연하게 틀릴 걸로 나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단잠을 자지 못하고 단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미친년 산발을 하고 이제 동계골 서구골 나돌아 당기는 형국이다. 응? 지금 제가 아는 지인분이 계세요. 만신 10년 차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신적으로 실수를 좀 한 게 있어서 벌을 주는 것처럼 당분간 연락 끊자 조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탐사는 먼저 돌아야 되는 게 너한테는 제일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돈도 없고 신부모를 찾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신당을 찾을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비문도 기문이고 본인이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3년 안쪽으로 이 형살, 관제, 귀설 이런 부분들이 먼저 느껴져요. 본인이 뭐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런 뭔가 연료돼서 본인이 작년에 연료가 되셨어요. 그렇죠. 갇혔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갇히면서 그걸 앳됨을 했어요. 그러면서 1월 달 나오면서부터 더 나오니까 이제 더 이제 더 심해진 거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더. 꿈도 꾸고 이제 방울 소리 들리면서 산통 소리 들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고 동자, 동녀 보이고 밤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데 낮에 누우면 그냥 설잠을 재우면서 뭔가를 보여줘요, 자꾸. 예전에는 귀신 보면 아 무서워 했는데 요즘은 귀신 보면 욕부터 아 깜짝 깜빡이도 켜고 나오지 말고 이러면서 놀래기만 하고 제가 우리 사례자님 오시기 전부터 이제 앉아서 나름대로 이제 추리를 해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이제 보면은 본인 사주에는 관제수, 총사, 인간으로 얽히고 설키는 거, 구설 시비, 잘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하는 게 항상 사주에 깔려 있어. 본인 사주가 뭐야? 내 말이 법이야. 맞잖아. 내 말이 법이야. 내 주관 쎄. 내 고집, 내 건조 그거 못 버린다고. 똘끼, 광끼도 있어요. 또라이야. 응? 광년이라고. 또라이야. 한 줄이 있다는 걸 무시는 못해요. 선생님도 인정을 했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 또한. 자, 근데 자, 내림을 받거나 영적으로 본인이 얽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가 불가피해 보여요. 왜?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는 인간의 습성을 버리질 못해. 신의 공부를 하기 전에 인간 공부부터 해라.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응? 그래서 혼났어요. 10년 만신 선생님이 너 성격 못 버린다. 고쳐야 된다. 숙이는 게 안 되는 사람이야. 올인이라는 게 안 돼. 자, 나한테 온 게 진짜 신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야. 애기씨들이야. 다 보여. 그럼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놀아? 어? 지금 신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본인들이 지금 토 나올 정도로 어지러운데 왜 자리를 안 잡고 그러고 있냐고. 꼭 거기 신병 테스트에서만 선생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나와야죠. 못 찾겠어. 어떤 분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인연이 닿고 신연이 닿는 걸 내가 정해요? 그분들이 정해줘야 돼.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디 갑니다? 그때 이후로
오수 그 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제발 제가 빨리 자리 자정 안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자리 자정할 거예요? 막 협박도 하고 막 저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빌고 울고 막 그러거든요. 계속. 근데 어제 수가 심하게 터져가지고 그 언니랑도 네가 열심히 사는 거 보여주고 그 네 버릇 고쳐지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 그때서 너를 받아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없으니까 많이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내 위에 항상 선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 생활에서도 본인은 본인이 다 전투질을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친부모를 찾는 것도 뭐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만 이 신의 길을 들어섰을 때 이 신의 풍파가 만만히도 많을 것 같아. 석삼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모셔놨다가 또 인간 생각에, 인간 생활에 내가 어떻게 불린다고, 바로 불린다고 장담을 해요? 절대 안 그래요. 신의 고략은 분명히 있어요. 1년에 신의 시집살이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3년 차에 이제부터 불릴문을 주시는데 그 불릴문을 주시기까지가 굉장히 시험과 인간 풍파와 금전의 풍파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야. 테스트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을 내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인간 생활에서는 너무 즉흥적이야. 너무 기분파로 살았단 말이야. 내가 아침에 내가 만약에 기도를 간다 그랬어. 저녁 나절에 또 기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신 부모를 내가 빨리 잡고 가겠다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처럼 내 신을 어떻게 해서 진짜 무릎을 꿇더라도 본인이 어찌됐든 금전이에요. 내가 신을 받아도 금전이고 내가 무당을 해도 거기까지 들어쓰는 데까지는 다 금전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래서 알바를 구해서 지금 설거지 안 그래도 지금 면접을 어제 봤어요. 근데 제가 면접 좀 붙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지금 알바를 최대한 두 개까지는 해보려고 그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인간의 그 습성은 버려야 된다. 무조건 버려야 된다. 어제 엄청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내 성향, 성격을 다 버려야 된다는 소리야. 본인이 내림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내림을 받기 위해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내 성격 다 뜯어고치고 올인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공부 머리는 없어도 이런 거는 잘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20대 때 신명이 내렸는데 20년의 텀을 가지고 내가 40대가 돼서 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 말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왜 이제야 굴복했냐. 어렸을 때 아기 때도 보이기도 했어요. 왜 이제야 굴복을 하고 왜 이제야 그때 신문을 열어줬는데 너는 항상 인간의 인간의 정이 그립고 인간의 사랑이 그리웠다 보니까 본인은 항상 외로운 사주였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옆에 사람, 남자, 애인, 남편 이런 부분들로 본인이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야. 거기서 환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진짜 정말 인간의 풍파요, 금전의 풍파 다 겪고 나서 이제 내가 신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게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지. 충분히 본인 말대로 어렸을 때부터 보이고 들리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긴 세월에 방치를 했어요? 몰랐었어요, 아예. 20대 때는 제가 캐나다로 갔어요. 역마살도 많다고 하고 스님이 외국에 나가라 이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는 좀 잠잠했었거든요. 아, 네일 아트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다 보이는구나, 보통 사람들도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린 날인데 귀에서 방울 소리랑 애기들이 막 뛰어놀면서 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이 3일 있다가 이번에는 동자, 동녀, 선녀, 할머니가 이제 가야지. 이제 갈 때가 됐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살아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그죠. 아버지의 영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외가 쪽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재장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또 가려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신명으로 오신다. 절대 그거는 아니요. 내 입으로 입화음을 짓지 말아라. 거기서 혼선이 느껴질 수도 있다. 가물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지금 내 원불이, 내 조상들이 자꾸 손에 썩은 손 마주 잡고 자꾸 뱅글뱅글 도는 형국이야. 그렇다 보니까 귀문을 여니까 신만 거동을 해? 아니, 내 조상도 거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날에는 진짜 신이라고 확신이 들었다가 또 한날에는 아 이게 또 뭐가 자꾸 잘못 들었나? 아니면 자꾸 뭔가 앞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뭔가의 조상이 있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도 그렇게 큰 정이 없었고 죽어서도 마찬가지다. 내 원불의 조상들을 좀 잘 풀어놔야 될 것 같고 신명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시를 보고 때를 보는 것 같아요. 뭔 시? 네가 사람 될 시. 외가부리면 친가부리면 본인한테 있어서는 다 무용지물인 가족들이야. 누구한테도 의지하고 기대하지 못했다고 본인은. 그러니까 더 독불장군이고 독고다이고 외로움이고 고개 안 숙이고 내 말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산 거야. 내 고집 부려서. 가족은 그렇다 치고 사람들 필연지연 혈연은 깨끗했어요? 잘하면 잘한 대로 욕먹어, 못하면 못한 대로 욕먹어. 인간의 구설, 시비, 입설, 귀설, 사람들한테 농간당하면서 배신당하면서 등에 칼 꽂혀가면서 인간 세상을 그렇게 서럽게 내가 왔다고? 팔자는 기구해. 고집은 세. 내가 뭘 먹고 사니? 신이나 조상에선 순번 따져서 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 전환에 모시고 육천전환 빌어가면서 빌어먹는 무당으로 내가 갈 거면 일단 인간, 내 이름 석자가 딱 자정이 돼야 돼. 근데 본인의 상황이 뭐야? 허공 중천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진퇴양난이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3년은 내 전환에서 닦아야 될 거 아니야. 허공에서 닦든 전환에서 닦든 원래 다 없는 상태에서 시작은 해요. 부딪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 위해 하지 마. 벌 주시는 거 같아요 지금. 그래. 벌 주는 거야. 시를 보자 때를 보자 이런다니까. 신받을 사람들은 돈 다 알아서 구해진다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아는 것도 지워. 때를 봐. 그냥 기다려. 어르신들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 말 듣고 따라가지.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 신의 원당을 찾으세요. 원당. 나를 대신해서 그 정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그 정도의 이제 꿈을 꾸거나 아니면 나를 대신 빌어줄 수 있고 내가 그 신당에 의지를 하면서 그 본인 신가물을 조금 자정시킬 수 있는 원당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너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래서 본인이 그냥 마음이 가는 무당집에 가. 그래서 죽이 됐든 마비 됐든 초를 켜. 신의 조화를 일으켜야 되고 귀신의 조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무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을 잡아줄 수 있고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일단 무당이 선봉을 서야 돼요. 여지의 시간 동안 본인이 그 신당을 의지하면서 조금 나를 보고 시를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에 이렇게 바뀌는 건 없어요. 여기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찾아갔어. 정말 끌려. 끌린 데 이유가 있겠지? 신고 타고 싶어요. 해줄게. 얼마예요? 5천을 빌렸어. 예를 들어? 너무 비싸잖아. 내 수중에 돈 2천밖에 없는데 5천을 못 구해. 나한테 왔어. 1,500에 해준대. 그러면 나한테는 마음이 안 끌리는데? 돈이 되니까 여기다 하는 거야. 이게 실수야. 내 마음에 끌리는 집을 찾아. 끌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 직성 없어? 신이 왔다며. 공수가 터진다며. 근데 무당 보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직성 구분도 못해? 내 마음 직성에서 꽂히는 데를 가. 가서 뭔 얘기를 듣든 가. 여기도 꽂혀? 그럼 또 가. 어르신들이 나를 거기다 보낸 데는 이유가 있겠지. 안 그래요? 선생님한테 찾아갔던 거. 나한테 오든 여기 가든 다른 데 가든 살아가. 본인이 5천 원을 올리든 3천 원을 올리든 만 원을 올리든 그건 본인 정성이에요. 한낱 정말 돈벌이 무당들은 초를 키라고 해서 초값을 받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진짜 정말 내 마음이 가는 무당을 찾았을 때 그 무당은 본인의 의중을 들어줄 거라고. 여기 도령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가보고 뭐 나한테 오든지 다른 사람한테도 가보든지 계속해. 신 그 제대로 된 선생님들 찾아서 딱 거기 앉아서 본인이 뭔가를 딱 틀고 앉을 때까지는 모든 걸 다 멈춰. 자정해. 그리고 그 선생님 찾아서 그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살고 싶으면. 아셨지? 응?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서남북 어디라도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 필요할 거야. 움직여. 응? 그러라고 점사버스 카드 마킹된 거. 교통카드예요. 감사합니다. 응. 필요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잘 찾아봐.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신만 생각해라. 더 늘리지 말고. 뭐 신의 가피가 있기를. 어디 계시는지. 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도 됐는데 너무 슬프기도 하고 성격부터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최대한 노력해서 진짜 제대로 된 신 모실 수 있게끔 성격부터 개조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신음 모시기 위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할 거예요.